초간단 수능 영어 구문편 9강의 3번. 그림 마케팅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동격이야. 그리고 여기 프레이즘드부터가 앞에 있는 프로덕트, 제품을 수식해주고 있고, 제품을 마케팅하는 거야. 제품을 마케팅하는 게 그린 마케팅이야. 근데 어떤 제품이냐면은 친환경적이라고 프리즘. 수동, 이게 과거 분사 들어갔어. 그래서 생각되는. 친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을 마케팅하는 거. 그게 뭐야? 그린 마케팅. 이것이 getting particularly. particularly는 특히 important. 중요해지고 있다. get은 삼형식 동사로는 무엇을 가지다. 하지만 이형식 동사로는 무엇이 되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특히 중요해지고 있다.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들어가. 왜냐하면 그린 마케팅은 essential은 필수적인. to는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keep은 유지하다.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린 마케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free from은 뭐뭇이 없는, pollution은 오염. 그럼 보면은 문장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안 복잡해. 앞에 주어는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주어가 뭐뭐 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주어는 얘가 뭐뭐 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 첫 번째 나온 주어는 뭐야? 친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을 마케팅하는 친환경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어. 왜냐면 친환경 마케팅은 세상을 오염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친환경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겠어? 앞으로 나올 내용은? 친환경 마케팅이 is getting particularly important.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근데 친환경 마케팅은 친환경이라고 프리즘드 생각되어지는 product 제품의 마케팅인 친환경 마케팅이 is getting particularly important. 점점 중요해져. Because 왜 중요해져? 친환경 마케팅이 중요해진 이유는 친환경 마케팅은 세상을 오염이 없는 상태로 keep 유지하는데 essential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염이 없는 상태로 해준단 말이야. 뭐가? 그린 마케팅이. 그래서 이 그린 마케팅은 어떻게 된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은 그린 마케팅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자, 그것이 가리킨 건 그린 마케팅이야. be recognized는 수동이야. recognize 인식하다인데 수동이니까는 인식되다. 여기 not 들어갔고 그 다음에 but 들어갔어. 그러면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야. as는 뭐뭐로써. 뒤에 거로써. is은 그린 마케팅이라 그랬죠. 자, 그린 마케팅은 뒤에 거로써 뭐뭐로써 인식돼선 안 되고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되니까 뭐뭐로써 인식돼선 안 되고 be perceived에서 지금 또 수동 들어갔어. be recognized 수동 인식되다. be perceived 수동이야. 추구되다. 추구돼야 된다. with much. much는 비교급 수식어고 훨씬. greater가 지금 비교급이니까. 훨씬 더 커다란 effort. 노력을 위드는 무엇을 가지고 더 커다란 노력을 가지고 추구돼야 된다. as는 왜냐면 because의 뜻이야. 왜냐면 이 그것은 사회적 social and environmental 환경적 influence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 마케팅이 사회 환경적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큰 다른 노력으로 그린 마케팅은 추구돼야 된다. 뒤에 거로 인식돼서는 안 되고 그럼 뒤에 게 뭐냐? 어프로치는 접근이야. 뭐에 대한 접근이야? 마케팅의 하나의 좀더 추가적인 마켓 단지 마케팅으로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마케팅의 종류가 되게 많아.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그러면 그냥 그런저런 마케팅의 한 가지 종류로서 인식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환경적, 사회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커다란 노력, 더 커다란 노력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린 마케팅은 중요하다가 첫 문장에서 지금 들어갔던 내용이고 지금 is getting particularly important green marketing 이렇게 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그린 마케팅은 be pursued with much greater effort 더 커다란 노력으로 추구가 되어야 된다. 자, with 들어가서 독립분사 구문이고 이건 어떻게 돼? with 명사 ing나 pp ing는 능동, pp는 수동 누구랑 앞에 있는 명사랑 뜻은 명사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돼. concern은 걱정, 염려 about 뭐뭐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with 명사니까 이게 명사야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명사야 그 다음에 ing 점점 부각되다 그러니까 with 명사 ing 명사가 뭐면 하면서 그러니까 명사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is은 가주어고 여기 있는 that 이하는 진주어야 crucially는 자 매우 important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부각돼 large 커져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요. 막 걱정을 해. 그러니까 중요해지고 있대. 그린 마케팅은 become the norm. norm은 기준. 표준이 돼야 돼. 레럴 되는 지구 온난화니까 그린 마케팅은 지금 환경을 생각하는 거라 그랬잖아. 여기서 그린 마케팅은 세상이 오염이 없도록 지켜주는데 필수적이야. 그린 마케팅 is essential. 필수적이야. keep 유지하는데 세상을 오염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오염이 없어야 되니까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야. 예를 되는 뭐뭐라기보다 트랜지언트는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는 유행, 흐름 일시적인 유행, 예를 되는 뭐뭐라기보다 일시적 유행이라기보다는 그린 마케팅이 기준이 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뭐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다시 보면 지구 온난화 걱정이 커져 그러면서 중요해지고 있어 그린 마케팅이 기준이 되는 게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리사이클링 동명사 주어야 재활용하는 거야 플라스틱과 종이와 금속 서치해지는 뭐뭐 같은 알루미늄 캔과 유리와 앤서폴스는 기타 등등과 같은 이는 뭐뭐스로 환경적으로 함리스 해가 없는 세이프웨이 안전한 방식으로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야 그럼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좀 편해 환경적으로 해가 없고 안전한 방식으로 알루미늄 캔과 유리와 기타 등등과 같은 플라스틱과 종이와 금속을 재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안전한 방식으로 재활용하죠 이거는 should become 돼야 된다 멋지 비교급 수식어고야 왜냐면 모알이 비교급이니까 훨씬 좀 더 유니버서 보편적이고 체계화돼야 된다 체계화되다 해서 지금 ED 들어갔단 말이야 지금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라고 그랬어? 그린 마케팅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중요하다? 그린 마케팅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아진다 그랬잖아 그린 마케팅에 대해서 그래서 그린 마케팅은 어떻게 돼?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안전한 방식으로 재활용해야 된다. 그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조차도. is은 가주어고 여기는 to 이하는 진주어고 general standard 해서 통상적인 표준 generally 일반적인 standard는 기준 표준 기준이 돼야 된다. 2 이하가 유지 사용하는 거죠. 에너지 효율적인 램프와 다른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재활용하는 방법, 친환경적인 그린 마케팅하는 방식. 자, 마케터들은 또한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 2부터 끝까지의 책임감이야. As compared to는 비교해서 뒤에 거와 환경적으로 데미지가 뒤에 있는 원을 갖다 꾸며 피해를 주는 할 때 ing야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 제품과 비교를 해서 마케터들은 뒤에 거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럼 뒤에 거는 뭐냐 자 make는 사역동사야 make 목적어 동사 원형이야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다
그럼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면 make A, B, A가 B 하도록 하다. 여기서 끊어 목적어에서. 그래서 A가 뒤에 거 하도록 하는 거야. 자, 소비자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거 하는 마케터들은 뒤에 거 하는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 뒤에 거 뭐야? 소비자들이 알도록 하는데 뭘 알도록 해? benefit, 이익을 알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도록 해 뭐를? need, 필요를 알도록 해. 뭐에 대해서? 친환경 프로덕트, 제품. 친환경 제품에 대한 필요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이득이야. 친환경 제품의 이득과 필요를 알 소비자들이 알도록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누가? 마케터들이. 친환경 제품의 이득인데 환경에 해로움을 주는 제품과 비교해서 친환경 제품의 이득과 혜택을 소비자들이 알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마케터들이. 이는 뭐뭐에서 그린 마케팅에서 친환경 마케팅에서 소비자들은 willing to는 원하다 이렇게 돼. 소비자들은 원한다. 페이는 돈을 내는 거야. 더 많은 돈을 내기를 원한다. 친환경 제품에 투는 부사의 목적, 공모하기 위해, 메인테인은 유지하다. 좀 더 친환경적인 environment,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에 더 많은 돈을 내기를 소비자들은 원한다. 그린 마케팅에서. Finally, 마침내 소비자야, industrial buyers, 산업계 산업 구매자들, supply 공급자들, 은 need to 동사야. 필요하다, pressure은 동사, 압박을 주다. 압박을 줄 필요가 있다. to는 부사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reduce 줄이는 거야. 부정적 영향이죠.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도록 압박을 줄 필요가 있다. 더스 그러므로 친환경에 환경적으로 커미티드에서 헌신적인 오거나이제이션은 조직이야. 그래서 아마 환경적으로 헌신적인 조직은 not only 들어갔고 여기 also 들어갔죠. not only A but also B. 뜻은 어떻게 돼? A뿐만 아니라 B. 그러면 환경에 헌신적인 조직들은 A뿐만 아니라 B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그럼 A는 뭐냐면 manufacture, 만들어야 돼. 제품을 여기 위치 이하의 제품을 만들어야 돼. 그러므로 친환경에 헌신적인 조직들은 여기 위치부터 끝까지의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프레셔는 압박을 주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들의 공급업자한테 행동하도록. 이는 무엇으로 좀 더 환경적으로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방식.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이니까 환경을 지속할 수 있는 방식, 즉 뭐야? 친환경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그들의 공급업자한테 압박을 줄 수가 있게 된다. 다시 봐봐. 자, 그러므로 환경현식적인 조직들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는,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인다라는 얘기니까 친환경 제품이겠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이는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 환경현신적인 조직들은 또한 그들의 공급업자한테 압박을 줘서 좀 더 환경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압박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 안에 있는데 detrimental은 해로운 환경 이렇게 돼. 문법 보면은 not only 버돌소 들어가서 A뿐만 아니라 B도 헌신적인 할 때 committed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willing to는 원하다 이렇게 돼. to는 부사의 목적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에 돈을 더 많이 낸다 이렇게 돼. make 사역동사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make A, B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다. 소비자들이 알도록 한다. 이득을 알도록 하고 필요를 알도록 한다.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과 비교를 해서 피해를 주는 할 때 damaging 들어가. 그 다음에 is은 가주어, to 이하는 진주어. 에너지 효율적인 램프와 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거 일반적인 기준이 돼야 된다. 리사이클링 동명사 주어야 기나 겉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머치 모어에서 이때 머치는 비교급 수식어고 체계화 되어진다 해서 시스터마이즈드 위드
명사 ing 명사가 뭐뭐 한 채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이렇게 되고 be recognized 인지 대선은 아니라 나대의 법비야 A가 아니라 B야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하나의 추가적인 접근법으로 be pursued 추구돼야 된다 나대의 법비 A가 아니라 B다 인지되어지다 be recognized be pursued 추구되어지다 그 다음에 free from은 무엇이 없는 이런 뜻 그린 마케팅 친환경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할 때 이디야 친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의 마케팅인 그린 마케팅은 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왜냐? 그린 마케팅은 세상을 오염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Because. 자, 그것은 마케팅의 하나의 추가적인 접근으로 인지돼서는 안 되고 그것은 좀 더 커다란 노력으로 추구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그린 마케팅은 일시적인 트렌드 흐름, 유행이라기보다는 기준이 된다. 알루미늄 캔과 유리와 기타 등등을 환경적으로 해가 없고 안전한 방식으로 플라스틱과 종이와 금속을 재활용하는 것은 훨씬 보편적이고 체계화되어야 된다. 또한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야 된다. 에너지 효율적인 램프와 다른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마케터들은 또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제품과 비교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필요화 혜택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임감을 또한 가지고 있다. 그린 마케팅에서 소비자들은 기꺼이 친환경 제품에 돈을 더 많이 낸다. 친환경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침내 소비자와 산업적 구매자와 공급업자들은 압박을 줄 필요가 있다.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환경에 헌신적인 조직들은 아마 환경에 대한 해로운 영향력을 줄이는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환경 친화적인 그 조직들은 아마 좀 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들의 공급업자한테 압박을 줄 수도 있다.